제일 먼저 이현우 선수 상태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괜찮나요? 네, 일단 뭐 지금 들어가서 이제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출장이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출장을 못 시켰고 들어가서 체크를 다시 해봐야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4라운드 첫 시작이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승리로 시작을 알렸는데요.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? 일단 뭐 저희가 앞선 세 경기에서 삼성이 그 평균 득점이 한 60점대 후반, 그런데 저희는 항시 70점대 후반을 좀 득점을 허용해서 좀 수비적인 측면으로 좀 1, 2쿼터에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고, 지금 사실 오늘 경기 통해서도 또 저희가 60대 점대 경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오펜스적인 것이 조금 엇박자가 나가는 무너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4라운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. 전자랜드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순위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저희가 공수해서 저희에 의해서 상대가 농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, 저희가 그 실패라는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수비에서도 상대에 의해서 수비를 하게 되고 오펜스에서도 상대에 의해서 오펜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자랜드만의 그 어떤 수비 전술 또 오펜스 전술이 저희들 나름대로 플레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4라운드에는 어느 정도로 좀 전망하세요? 일단 시즌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일단 매 경기 결승을 생각하고 이기는 농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